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네이버도 틀리고 있는 단어, 바로 당황하다를 볼 겁니다. 여러 번역과 사전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표현, 그리고 한국 사람이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표현 방법을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당황하다를 볼 건데요. 네이버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embarrassed라고 나오는 건데요. 이걸 보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볼 건데 이게 당황하다랑 비슷하긴 합니다. bewildered, 이건 당혹하고 놀란 뜻을 갖고 있고요. disconcerted, 당혹하고 당황하다, 뭔가 좀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단어는 굉장히 고급 단어로 일상생활에서 그리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대개 당황하다를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embarrassed인데요. 이건 거의 90% 상황에서 당황하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창피하다라는 뜻인데요. 딱 이걸 당황하다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창피한 건데요. 이걸 당황하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창피하고 정신없고 그런 당황한 모습을 이런 걸 묘사할 때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창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인들은 어떻게 당황을 표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딱 한 가지의 단어로 똑같이 1대1로 표현하는 건 없지만 비슷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throw someone off. throw someone off. 이건 많은 분들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셔서 안 쓰시려고 하시는데요. 누구를 던져버리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 전체 표현은 throw someone off balance. throw someone off balance 이 표현인데요. 이건 바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무너지다, 결국엔 원래 넘어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내가 균형 감각을 이용해서 서 있지만 어떤 새로운 것 때문에 무너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즉 당황을 하는 건데요. 나의 평정심을 잃게 했다 라고 할 때 표현하는 걸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이 그렇게 되면 길기 때문에 balance를 제거하고 제외하고 사용하는데요. 결국엔 내가 평정심을 잃게 하고 놀래는, 당황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about my girlfriend threw me off in the interview. The question about my girlfriend threw me off in the interview. 인터뷰에서 나의 여자친구에 대한 질문은 나를 당황시켰다. The fly threw her off while she was giving her speech. The fly threw her off while she was giving her speech. 그녀가 연설을 하는 도중에 그 파리가 그녀를 당황시켰다, 놀라게 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쉬운 표현들을 볼 건데요. Surprised. Surprised. 물론 놀라다 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죠. 그렇지만 당황하다 라는 의미를 표현하기에도 충분합니다. He was surprised by the amount of people that came to his wedding. He was surprised by the amount of people that came to his wedding. 그의 결혼식에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그는 놀랬다, 그는 당황했다. 두 가지로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걸 좀 더 당황하다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선 taken by surprise. taken by surprise. 이걸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결국엔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강한 감정을 갖다 라고 의미가 나옵니다. 놀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당황하다 라는 뜻인데요. 나를 이 놀람과 당황이 가져갔다, taken 이라고 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로잡혔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놀라거나 당황을 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I was taken by surprise when I heard the news and had trouble getting my thoughts together. I was taken by surprise when I heard the news and had trouble getting my thoughts together. 이 앞부분은 나는 뉴스를 들었을 때 놀랬다, 당황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뒷부분은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힘들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We took our sister by surprise when we saw her in the movie theaters with her boyfriend. We took our sister by surprise when we saw her in the movie theaters with her boyfriend. 우리는 우리의 여동생을 놀래켰다, 당황시켰다. 우리가 그녀를 영화관에서 남자친구랑 봤을 때. 다음은 startled. startled. 이 표현까지 해서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표현은 놀라다와 당황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둘 다 사용하기 좋은 표현들인데요. 크게 당황과 놀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놀람과 당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e startled the bird and it flew away. We startled the bird and it flew away. 그 새를 놀래켜서 당황시켜서 그 새는 날아갔다. She was startled by the man that kept following her, but it was her dad. She was startled by the man that kept following her, but it was her dad. 그녀는 계속 따라오는 남자 때문에 당황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녀의 아빠였다. 이제부터는 당황하다라는 의미를 더 강력하게 나타내는 표현들을 볼 건데요. 점점 강해지는 순으로 볼 겁니다. Catch off guard. Catch off guard. 이 표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재밌는 기억 방법이 있어서 추천드리는데요. 펜싱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on guard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바로 불어로 on guard라는 표현입니다. guard라는 단어 자체가 보호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건 바로 경계를 하다, 준비를 하다, on, 마치 이게 켜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경계를 키다, 시작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래 경비, 이런 보초병을 guard라고 하죠. 그런 경비가 보초를 선다, 이런 의미에서 경비를 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펜싱을 시작할 때도 on guard는 경계하다, 보초를 뜻하기 때문에 오늘 볼 건 반대입니다. off guard죠. 아까 on은 이런 보초를 하다, 경계 태세를 하다라는 뜻이라면 off guard는 반대입니다. 경계 태세를 하지 않고, 경계를 하지 않고 그냥 쉬고 편히 가만히 있다. 그런데 그럴 때 caught, 잡혔다 라고 해서 예상하지 않고 쉬고 있었는데 뭔가 나를 당황시키고 놀래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이건 예상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당황을 하다 라는 표현하기 좋은데요. I was caught off guard by her question about my house. I was caught off guard by her question about my house. 나는 그녀의 질문, 내 집에 대한 질문 때문에 당황을 했다. 나는 그걸 예상치 못하고 있었지만 물어봐서 나는 놀랬다, 당황했다. The news caught her completely off guard and she didn't know what to say. The news caught her completely off guard and she didn't know what to say. 그 소식은 그녀를 완전히 당황시켰다. 완전히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을 얘기할지 몰랐다. 다음은 panic. panic. 더 강한 표현이죠. 사실 저희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로 패닉하다, 공황 상태에 빠지다, 겁에 질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많이 놀라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데요. I panicked when I heard I had to present in front of the CEO. I panicked when I heard I had to present in front of the CEO. 나는 당황했다. 내가 CEO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들었을 때.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은 freak out. freak out. 이건 여러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화나거나 해서 놀랐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환각제나 마약과 관련된 의미로 나오는데요. 물론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선 이런 강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뒤집히다, 당황하다, 놀라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e freaked out when a ghost appeared in the hallway. He freaked out when a ghost appeared in the hallway. 복도에 귀신이 나타났을 때 그는 여기선 좀 더 놀랐다에 가까운 의미가 되고요. She freaked out when she realized she didn't have her wallet. She freaked out when she realized she didn't have her wallet. 그녀는 그녀가 지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놀랬다, 그렇지만 좀 더 당황했다, 크게 당황했다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flip out. 이건 이 전 표현과 비슷하고 연장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강한 감정이자 일상에서 좀 더 구어체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인데요. 어떤 강한 감정 때문에 많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화가 난 겁니다. I flipped out at the sight of a snake in my house. I flipped out at the sight of a snake in my house. 내 집에 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광경을 보고 나서 나는 놀랬다. I flipped out when I realized our lights went off. I flipped out when I realized our lights went off. 불이 나갔다. 우리가 암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당황했다. 네, 오늘은 바로 당황하다를 영어로 봤습니다. Throw someone off. Taken by surprise. Startled. Catch off guard. Panic. Freak out. Flip out. 이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everyone.